안녕하세요. 광아지입니다. 1월 둘째 주 BMW 결함 AS 이슈하고 서비스 센터에 대한 뭐 정보 처리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아, 매주 금토에 말씀드린다고 했고 이번에 한 세 번째 주차입니다. G30 공조기 크랙이 또 발생됐네요. 개선품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다시 크랙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동호회 자체에서는 이제 이게 그 공조기 LCD 패널 자체가 소모품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요거 공조기에 대한 문제 부분이 크랙 말고도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저속시 하부 잡음이 나온다. 528 엑스드라이브 2015년식인데요. 코너 저속주행할 때 핸들을 돌리면 하부에 잡음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저속주행에 힘이 딸리는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 핸들에 잡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하부 쪽에서 드르륵거리는 것 같은 뭐 좀 약간 거슬리는 잡음이 난다고 해요. 이게 5년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응은 센터 입고를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좀 약간 이게 센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GT 라이트 교환 후에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F10 차량이고요. 어댑티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제 그 G30520i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드 LED 헤드라이트이긴 한데 제 거에는 어댑티드가 빠져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핸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 라이트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왼쪽은 그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수리한 쪽 오른쪽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센터에서 정상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교체를 안 해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센터에 이제 그 딜러분이랑도 얘기를 하고 이거 공론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센터에 입고시켜서 해당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에 크랙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크랙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구동력을 밖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CV 조인트 혹은 등속 조인트라고도 불리기를 해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무릎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정도의 미세 크랙으로는 무상 AS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심해져야지만 진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어 장치에 터치 잠금이 안 된다. F10의 520D 2014년식인데요. 조수석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왜 그 운전석을 이렇게 손으로 딱 터치하면 잠기고 해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운전석 쪽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조수석은 되는데. 그래서 부속품 교환했는데도 잠금 장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해제는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모컨 배터리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차량도 가끔 이게 잠기지를 않거나 열리지 않을 때가 발생이 되는데 그 도어가 있으면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세 손가락 정도로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 움켜쥔 다음에 터치를 하면 이게 정상으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때 잠금이 안 될 때도 있기는 하는데 그때는 리모컨을 닫고 또 하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비 왔을 때 물이 묻거나 그러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차량 떨림에 정차 시에 브레이크 밟으면 RPM이 500 이하로 떨어지는 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E60528i 10년식인데요. 엔진이라고 미션 미미 교체한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요거 좀 찾아봤는데 시동이 꺼진다면은 이게 크랭크 각 센서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그 크랭크 각 센서가 뭐냐면 엔진의 회전수를
중앙 제어 장치에서 전달해가지고 시동 상태를 유지하는 신호 장치인데, 간단하게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신호를 보내고 엔진 점화 시기를 결정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동 불량이나 시동 지연, 뭐 시동 꺼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캔을 물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이 크랭크각 센서 고장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그 공조기 교체 후에 하얀색 부분이 초록색으로 스머프도 아니고 이 공조기가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하얀색으로 변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조기 부분. 그리고 트렁크에 물차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F10 520D 16년식인데요. 이게 순정으로 듀얼백이 튜닝 작업을 좀 했는데 그 이후부터 트렁크에 물이 고인대요. 그 이유가 좀 알아보니까 측면 통풍구가 있는데 가스켓이 안 좋아서 스며들 수도 있고 그 테일 램프 커버 핀이 있는데 거기에 유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그리고 X1 284 밥솥소리 에이스 후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식 284 X1 18D인데요. 누적거리 99,000, 워런티는 끝났고 BSI는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엔진에서 착착착하는 뭐 주기적인 잡음이 발생을 하다가 이게 좀 점점 심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북센터에서 풀샵에서만 수리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성수센터 연락했는데 2020년 4월이나 돼야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이치센터에다가 엔진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입고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밍 매트가 늘어나가지고 실린더 블록에 금이 가서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지원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절반 정도 지원받거나 한 푼도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엔진 오일을 적시에 센터에서 교체하는 이력이 있어서, 부품 공인 모두 전액 그 무료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BSI나 워런티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 가가지고,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한 부분들, 그리고 사설에 가서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 이력이랑 영수증 뭐 이런 부분만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센터에서 저런 경우에는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20D EPS 교체 관련된데 13년식 320D 차량입니다. 이게 스티어링 경고 사인 들어오면서 핸들 작동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고, 동대문 AS센터에 입고를 했는데 EPS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받았대요. 이런 경우에는 그 EPS가 Electric Power Steering으로 전자제어 그 파워 스티링의 약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설센터가 좀 저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 교체 F10528i 15년식 차량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하우징을 통째로 교체하는 거 말고 가스켓만도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설에서 작업하시면은 좀 싸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10 차량인데 머플러에서 소음 소리가 난다. DPF 자파라를 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증이 일단 끝난 상태라고 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동호회 분은 사설에서 35만 원 주고 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보충했는데도 이런 그 시스템 에러 메시지가 떴대요. 이런 경우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주행 그 고장 난 거기 때문에 센터에 입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이상 나온 것처럼 주행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큰 저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